한국 과학원을 만들어라.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한국이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1970년대 설립 초기부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냥 저희가 논문 쓰는 거 위주로 연구했을 때는 뭔가 남들이 안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세계 뭘 하면 세계 최초일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래서 Robotics for Better Life를 만들자. 카이스트 구성원들한테는 그런 DNA가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항상 저의 뇌의 어느 부분에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로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그게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고 항상 영향을 줍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지하실에 해외서적 직접 찾아가면서 와, 이런 게 있구나 신기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 야 이런 건 이런 거잖아 하고 그냥 공짜로 먹여주는 거죠. 이런 그냥 공짜 점심은 제가 당연히 행복하게 받아 먹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연구만 하고 끝낸다기보다는 실제로 만들어보고 필드에서 실제로 저희가 실험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카이스트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카이스트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를 도전해보고 더 들여다보고 또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면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이디어가 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부품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게 이제 작동이 되면 특허나 논문과 같은 걸로 이제 발표를 하고 창업을 해서 상용화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해외에서 나온 기술들을 따라하는 수준에 오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대학의 목적이었다라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학교에서 나온 기술로 이제 한국 사회를 밥벌어먹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나와야 되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야죠.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에너지 수단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새로운 과학 원리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는 게 여기 이제 붙으면 좋겠고,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라 그러는데 새로운 산업의 쌀이 우리 카이스트에서 제안돼 갖고 나왔다 이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